홍박사님 3구 대선 이야기 좀 해. 3구 대선에 얼마나 기막힙니까? 3구 대선이 뭡니까? 4.15 총선이 일어났던 그대로 판박이로 난 거 아닙니까? 맛보기를 한번 보시죠. 이 박주현 변호사입니다. 고생을 많이 하는 박주현 변호사. 우파의 성지라고 불리는 대구분들도 외국 가면 다 좌파가 되는 건가요? 좌파가 조작해서 표를 대구로 보낸 건가요? 득표율이 제외투표는 왜 이재명 표만 이렇습니까? 정말 믿겨지지 않습니다. 예. 대구 광역시는 8개 선거구로 나누집니다. 중구, 동구, 남구, 서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결과가 어떻습니까? 대구 출신들이 다 외국만 나가면 죄다 뭡니까? 이재명한테 후보를 표를 던지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구체적으로. 수성구. 대구의 강남구라 불리는 지역입니다. 3구 대선 결과가 어떻습니까? 예? 투표 결과는 윤석열 후보가 조작을 해가지고도 76% 얻은 겁니다. 이 조작 숫자입니다. 21% 76%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지만 이게 조작값입니다. 그럼에도 조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의 강남으로 불리는 수성구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55%의 득표율 격차로 이겼습니다. 제외국민투표가 어떻습니까? 7%밖에 안 됩니다. 차이가. 엄청나게 조작을 한 거죠.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55% 격차가 났는데 제외국민투표를 얼마나 손을 댔으면 7% 정도 차이가 난 겁니다. 예, 이런 기막힌 일이 난 겁니다. 대구의 강남구라고 불리는 대구의 수성구에서 죄다 수성구 출신들이 뭡니까? 외국을 나가면은 이재명 후보와 함께 무려 44%를 던지는 겁니다. 이런 통계치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런 통계치가 발표됐을 때 국민들이 격노할 것을 전혀 개의치 않는 사람들이 바로 선거조작 기술자들이고 그 선거조작 기술자들의 하명을 받아가지고 작업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인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조작을 했겠죠. 이 기막힌 현실입니다. 여러분 보시죠. 달성군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달성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마 정치적 고향일 겁니다. 이번에 가신 데가 달성구 아닌가 싶은데 달성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달성구. 투표 결과는 사전투표에 20%를 조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가 얼마를 이겼습니까? 73%를 이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쉽게 이야기하면 실제는 뭡니까? 93% 정도를 이겼다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엄청나게 20%를 조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과 이재명 사이에는 49%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나 제외국민투표는 뭡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긴 겁니다. 14%로. 이런 사기꾼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거짓말쟁이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형편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해도 불구하고 6.25 전쟁 이후에 최대의 국난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사실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관련자들을 처벌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정치계는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에도 그렇게 기대를 안 하는 겁니다. 왜? 옆에 뭡니까? 쫙다 있는 그런 측근들이 다 뭡니까? 아닥파니까. 입을 닥치자는 파 아닙니까? 이거는 여러분 누가 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라가 망한 거예요. 나라가 이런 불의와 불법과 이런 사기와 이런 조작에 입을 다문다는 것은 나라 자체가 그냥 끝장난 거라고 보면 됩니다. 나라 자체가 국민들이 이 나라를 못 찾으면은 그냥 이 체제로 그냥 가다가 그냥 골로 가겠죠 뭐. 예. 여러분들 구도심지 이번에 도태우 변호사가 출마해가지고 석연치 않게 이렇게 패배한 대구 중구 남구 중구는 구도심지입니다. 노인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조작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러분들 이 결과를 보게 되면 윤석열 후보가 95% 정도를 이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전투표를 조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가 54%를 이겼습니다. 대구 광역시 중구에. 제외국민투표 어떻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간신히 2%를 이겼습니다. 에? 이런 격차가 어떻게 나옵니까? 에? 어떻게 이런 게 나올 수 있냐 이야기예요. 에? 제외국민에 차이하고 이렇게 선거 결과가 54% 이런 게 어떻게 나오냐 이야기죠. 조작을 해도 좀 정도껏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에? 이거는 뭐 선관위가 간이 커도 이만저만 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3구 대선은 그냥 대구 광역시 제외국민투표만 보더라도 끝입니다. 조작선거였구나. 부정선거였구나. 예. 왜? 대구시가 전통적으로 뭡니까? 보수 성향이 강한 동네고 보수 성향이 강한 동네에서 가가지고 제외국민이 된 다음에 제외국민이 되면 또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애국자가 되지 않습니까? 나라 생각을 극진히 하니까. 어? 바깥에 보이니까 안에 있는 사람 못 보는 것도 보이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죄다 이재명으로 좌파로 그냥 전향을 했다? 이런 강큰 짓을 어떻게 합니까?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전화를 안 하셨으면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070, 예, 070으로 전화해 주시고 또 여러분 여력이 되시면 실시간으로 2천만 부정선거 근절운동에 결집하는 그런 운동에 몇 명 정도 참가했는가라는 것은 공TV.net www.공TV.net도 여러분들이 회원도 가입해 주시고 참가하시면 실시간으로 몇 분 정도 참여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 3구 대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그냥 대구 광역시의 제외국민투표만 보면 끝입니다. 사전투표는 여러분들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내 사전투표, 관외 사전투표 일명 우편투표죠. 제외국민투표, 거소선상투표. 거소선상투표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조작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관내 사전투표, 우편투표, 제외국민투표는 모두 3구 대선에 조작을 했고 조작값은 총 20%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10%를 밀어주고 그 다음에 10%를 빼앗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동구 보시기와는 똑같습니다. 대구 광역시 동구의 최종 결과는 사전투표에 엄청난 조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가 51%로 이겼습니다. 51% 이겼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71%를 이겼다는 겁니다. 대충 20% 조작을 했기 때문에. 제외국민투표는 얼마를 이겼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겼습니다. 57대 39로. 간이 크죠. 이렇게 하고도 발각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도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투표를 거부하고 당일투표를 독려하는 사람을 감히 소송을 걸겠다, 고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안 되는 겁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이 김성모 겸인가는 사람이 2월 28일 날 저를 고발을 했고 3월 1일 날 황교안 전 총리하고 민경욱 전 총리를 사전투표 독려 거부 독려를 하는 걸 고발한 거죠. 이렇게 사전투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에? 나라가 망한 거죠. 나라가.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의 부정선거의 하수인으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 겁니다. 그게 나라가 망한 거죠. 세금을 저가 먹여 살렸더만 세금을 먹고 뭐 한 겁니까? 부정선거를 조장을 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겁니다. 이런 기막힌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거 다 중요하고 봄 소풍 가는 거 다 중요하고 해외여행 가는 거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있는 겁니다. 선거 때마다 이렇게 조작질을 하는 겁니다. 에? 이런 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안 하겠냐 이야기죠. 공병호 TV는 탄압이 얼마나 심합니까? 에? 노출이 안 되도록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겁니다.
10분의 1로 그냥 송출량을 줄여버렸지 않습니까? 67만 정도가 보는 그런 구독자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822명이 지금 실방송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딱한 이야기입니다. 정권이 바뀌고 나면은 좀 나아질 줄 알았지만 끝까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또 탄압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프리카 콩고나 말라위보다 훨씬 심하죠. 말라위는 대선에서 부정선거를 선언해가지고 재선거가 있었으니까. 이런 게, 예. 그렇게 뭐 아주 복잡한 이야기, 무슨 막 스카치 테이프 붙인 투표지니 뭐 이런 거 안 보더라도 그냥 이것만 보면 됩니다. 예. 대전 동구입니다. 여러분, 대전 서구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습니다. 예. 대전 서구 어떤 결과 나왔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63%로 이겼습니다. 63% 이겼다는 건 사전투표에서 뭡니까? 20%를 고려하게 되면 83% 정도는 안 되겠죠. 한 73% 정도 이겼겠네요. 예. 재외국민투표가 뭡니까? 14%입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이재명 후보 이겼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조작질을 했으면은, 예. 투표 결과가 여러분들 무려 63% 조작을 해서 63% 격차로 이겼는데, 그런데 재외국민투표를 이재명 후보로 이긴 것으로 해놓은 겁니다. 완전히 그냥 간이 배 밖으로 나와도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노정희는 여러분들 뭡니까? 사퇴 안 하겠다 합니다. 요리를 지방선거에 또 한 번 하겠다는 이야기죠. 뭐 다르게 해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김시한 사무총장이 그만두면 됩니까? 밑에 다 조직들이 뭡니까? 있지 않습니까? 밑에 사무차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라가 기막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상하고 비교함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상입니다. A가 정상입니다. 20대 총선. 경남 양산을 지역구 득표 현황입니다. 20대 총선 2016년 4월 13일입니다. 새누리당하고 민주당 후보의 각자의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율하고 당일투표 득표율은 마이너스 2.8% 2.1%밖에 안 됩니다. 오차 범위가 1에서 3%를 머무는 겁니다. 20대 총선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지역 경남 양산 김두관과 나동영이 붙었습니다. 김두관은 뭐죠?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보다 10.8%가 많습니다. 나동영 씨는 뭡니까? 당일투표가 사전투표보다 10.4%가 많습니다. 미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래도 조작이 아니다. 이래도 부정선거가 아니다. 여러분, 이래도 부정선거 아닙니까? 2020년 4.15 총선이 이래도 부정선거 아닙니까? 5년 만에 양산구 구민들이 다 정신이 나갔습니까? 이게 A가 통계학적으로 정상입니다. B는 엄청난 조작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누굽니까? 서울 영등포울입니다. 서울 영등포울. 김민석 후보는 이러면 얼마나 조작을 많이 했으면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보다 무려 14.5%가 많습니다. 박용찬 후보는 뭐죠? 당일투표 득표율이 13.5%가 많습니다. 사전투표 득표율보다. 엄청나게 조작을 심하게 했다는 겁니다. 바로 밑에 보시기 바랍니다. 20대 총선 권영세는 마이너스 2.1% 신경민은 플러스 2.5%입니다. A가 정상입니다. 2016년 총선이. 2020년 총선은 완전히 비정상입니다. 저는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숫자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숫자만큼 정직한 것이 없으니까. 100% 부정선거입니다. 1000% 부정선거입니다. 1000% 부정선거입니다. 제가 주말에 그동안 했던 것을 다 종합해서 한번 종합보고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이 실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본 겁니다. 이렇게 일어난 겁니다.
김빈석 후보를 반드시 당선시켜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서울 영등포에 투표함을 까보니까 막 세 번째 깠죠. 양산을, 인천 연수을, 양산을, 그 다음 송정등포을 희한한 게 나왔지 않습니까? 특히 여기서는 뭐죠? 법원의 투표함조차도 손을 댄 흔적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법원의 보관 중인 증거 보존적인 투표함을 손을 댄 그런 흔적들도 나왔지 않습니까? 물론 수사로 확인이 돼야겠지만. 이렇게 이게 지금 한국의 현실인 겁니다. 예. 어마어마한 부정선거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관, 검찰, 언론인, 정치인들이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이 나라가 아니에요. 이게 나라가. 이건 완전히 개판이죠. 예. 나라가 아닙니다. 예. 국민들이 그냥 투표하러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해가지고 그냥 떨어뜨려야 될 놈은 반드시 떨어뜨릴 수 있고 올려야 될 놈은 반드시 올릴 수 있는 것이 바로 2020년도 4.15 총선의 그 핵심입니다. 3구 대선 떨어뜨려야 될 사람이 반드시 윤석열을 떨어뜨리는 노력했지만 미수에 그친 사건이죠. 판단착오와 실수와 한알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그 다음 하나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서울, 이게 서울 영등포을이죠. 서울 영등포이네. 예. 이렇게도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에? 이렇게 해도 중앙지가 다 입을 다문 겁니다. 그 가운데 유일하게 부정선거를 조심스럽게 꾸준하게 개진해온 사람이 중앙일보의 대전 총국장으로 있는 김방현 기자입니다. 중앙일보가 간간히 김방현 기자가 소신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편집하는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파이낸스 투데이의 인세영 기자, 안동데일리의 조충렬 기자, 그 다음 스카일리 데일리 이런 아주 예, 힘들게 이렇게 싸워온 분들이 계시고 중앙지는 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엊그제 뭐 양상훈 주필 칼럼 쓰는 거 한번 제 방송을 내보냈죠. 다들 뭐 외국인인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자식들 문제잖아요. 자기 문제지 않습니까? 자기 손자들 문제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게 남들 문제입니까? 여러분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국 사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미국 사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내 문제고 내 노후 문제고 내 자식 문제고 내 손자 손녀 문제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 정치인들이 비겁하고 언론인들이 비겁하고 대법관들이 비겁하고 응? 검사들이 비겁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가 망한 겁니다. 나라가. 이 정도 되면 나라가 망한 거죠. 한 번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공직선거에서 부정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이 어딨냐? 부정 증거가 어딨냐? 이거 봐라. 부정이 이게 부정이 아니면 뭐가 부정이냐? 이거 봐라. 이게 부정이 아니면 이게 부정이 아니면 뭐가 부정이냐? 봐라. 이게 부정이 아니면 이게 부정이 아니면 이게 뭐냐 이야기죠. 에? 뭐가 부정이냐 이야기죠. 뭘 가지고 부정이라고 해야 되냐 이야기. 파주월 보시기 바랍니다. 파주월. 예. 박정 후보는 14.5%나 차이를 냈습니다. 민주당에. 박용호는 뭡니까? 13.5% 차이 냈습니다. 영등포 김민석 후보와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조작을 한 겁니다. 예. 20대 총선 보시기 바랍니다. 차이 나지 않지 않습니까? 1에서 3% 됩니다. 정확하게 통계학이라는 과학이 이야기하는 표본 오차. 특정 후보의 4박 5일을 격차를 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득표율은 1에서 3% 차이를 넘지 않는다. 차이가. 이게 과학이 이야기하는 과학이, 과학이. 에? 에? 과학을 어떻게 이렇게 무시하는 나라가 있냐. 조갑제 선생은 아무것도 모르면 지금도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중우랑, 궁우랑, 중우랑, 중우랑, 중우랑. 과학적 사실이나 과학적 법칙이나 과학적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무식할 수 있느냐 이야기지. 이래 입을 다물 수 있느냐 이야기지. 과학이 뭘 이야기하냐. 4박 5일 차이를 둔 당일 투표하고 사전투표 사이에서는 같은 시민들은 같은 투표 성향을 보여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수만 명, 수천만 명, 수백만 명 정도가 되면은. 하, 여러분 참, 이 나라가 있죠. 이게 참, 이 나라가 아닙니다. 나라가. 얼마나 조작질을 했으면 이렇게 파주월 지역구의 박정 민주당 후보는 14.5%나 사전투표에서 득표를 대했냐 이야기죠. 얼마나 이런 조작질을 했으면 박용호 미래통합당 후보는 파주월에서 13.5%나
사전투표에서 표를 덜 얻었냐, 당일투표에 비해서. 같은 지역의 여러분들, 황진아하고 박정희 여러분들 내붙었던 20대 총선 2016년에는 2.1%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기막힌 현실이 발생한 겁니다. 예. 정봉주 의원이 2020년 4월 13일 날, 4월 12일이죠. BJ 톨이란 자기 여러분들 그 방송에 나와서 예. 좀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진실을 토로했지 않습니까? 4월 15일 날 당일 투표인데 4월 12일이면은 아마 사전투표가 4월 10일하고 4월 11일 날 있었겠죠. 정치판에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사정을 잘 알 거 아닙니까? 정봉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장에 가까웠던 열린민주당의 정봉주 의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너희들이 사전투표에서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한 것은 알거든. 양 씨, 이 씨, 윤 씨, 너희들 내 알아? 내 정봉주야. 내 정봉주야. 이 씨, 윤 씨, 양 씨, 이근영, 윤호중, 양정철. 난 너희들이 무슨 짓을 한 건지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한 것을 안다는 거 아닙니까? 2020년 4월 12일입니다. 사전투표가 끝났을 때 한 이야기입니다. 보도가 4월 13일 됐지 않습니까? 이 보도는 아마 저 경향신문일 겁니다. 정봉주 민주당 지도부를 겨냥 짐승봐도 못한 짓 XXX 막말도 이거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런 상황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나이를 먹어서 원로라고 여러분들 간주되는 그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정치인의 입을 통해 가지고 이인재 씨가 한번 언급을 했고 그러나 3구 대선에 언급을 안 했습니다. 유일하게 전라도 출신으로 보성 출신일 겁니다 아마. 검사를 지냈고 DJ 정부 때부터 시작해 사선 의원인 박 누굽니까 이분. 예. 누구죠? 이번에 지금 취임 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 취임위원장으로 활동하신 여러분 누구시죠? 박주선 위원. 검사로서도 상당히 명성을 날렸던 분이죠. 박주선 의원이 윤석열 당선인 앞에서 부정선거 절대 막아야 됩니다. 그렇게 용기 있는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사법고시 훨씬 선배고 하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죠. 박주선 위원. 예, 참 그래도 고맙습니다. 예. 전남 보성 출신이고 검사 출신으로 상당히 또 이 날렸던 분이죠. 면전에서 바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바로 윤석열 응? 후보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예. 아는 거죠 이분은. 다른 사람 다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예. 한나라당 그 요직을 지냈던 사람 다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이회창 씨는 어떻게 모르겠으면 다 알겠죠. 알면서도 입을 다무는 겁니다. 내 나라가 아닌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예. 여러분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은 이게 여러분 나라죠. 우리나라죠. 다른 사람 나라가 아니죠. 이게 다른 사람 나라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외치는 것은 이게 다른 사람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외치는 겁니다. 내 나라기 때문에 우리나라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내 나라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떠드는 겁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다 내 나라가 아닌 겁니다. 예? 내 나라가. 그리고 부정선거 문제 해결되면 다 뭡니까? 감이나 따먹을 생각을 하지. 다 그냥 기회주의자가 득실득실하는 비겁한 자들이 득실득실하는 사기꾼들이 득실득실하는 거짓말쟁이들이 득실득실하는 행패없는 나라가 된 겁니다. 정말. 저자들은 한마디로 역적지림, 역적들입니다.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2021년 보궐선거 등 네 번의 공직선거를 통해 전국 규모의 광범위하고 엄청난 부정선거 시나리오를 단단히 따져왔습니다.
저들은 4.15 선거를 통해서 부정선거의 완벽한 시나리오를 얻었다고 자만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실수였고 보수 우파 국민들이 저자들이 그동안 저지른 망국적인 부정선거의 그림자 꼬리를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문정권 하의 모든 공직선거가 사전투표라는 그 전대미문의 부정선거 프레임을 통해서 선거 결과를 마음대로 조작해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자칭 보수파 제1야당이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조차도 부정선거의 거대한 구조 속에서 한 가지 역할을 담당해왔습니다. 부정선거 범죄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제1야당의 당권을 확보했습니다. 국민의당의 대표 선출 경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를 준석이를 당대표로 역선택을 해준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한 시민이 양영종님이 언젠가 공병호 TV를 보시고 남긴 내용을 제가 캡처해놨다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엄청난 부정이 있었던 거죠. 데이비드님이 우리가 거리로 났으면 윤도 났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냥 덮고는 갈 수 없습니다.